바다가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불러오고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들이 정박하는 항구입니다. 바닷물에는 온갖 부유물이 떠다니고 타이어와 밧줄, 녹이슨 페어구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네요. 너무 보기 안 좋고 애기들이랑 오는데. 일회용 플라스틱과 먹다 버린 과일 등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도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발이 찢어지잖아요. 다치니까 위험해서 신발을 벗고 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바다와 해안가에서 걷어들이는 해양 쓰레기는 전북 지역에서만 한 해 3천 톤이 넘습니다. 해변에 밀려와 그나마 수거하기가 쉬운 것들입니다. 바다에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쓰레기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 해양오염은 물론 각종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폐구물하고 폐로프 같은 게 걸리면 돈은 돈이구만 야간에는 진짜로 움직이지 못하고 진짜 이거 큰 위험성이 있는 거라고 이제. 전북에서는 해마다 20척이 넘는 어선과 선박이 폐허구에 걸려 고장을 일으키거나 냉장고 등 대형 쓰레기와 부딪혀 파손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선박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엔진 부하로 운항이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합니다.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 해양 생태계와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주입니다.